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이성 방송 채널의 한국어 뉴스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5월 7일에 무인선홍 동아이성 인민위원회 무의원장 겸 여름환동조직운영위원회 이원창은 성에서 2024년 여름환동조직 내용은 동일하기 위해 성 여름환동조직 위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 발표하면서 성 인민위원회 무의원장이자 동아이성 여름 환동 조직 운영위원회 이원장 무인선홍은 여름 환동 조직 운영위원회 이원들이 효과적인 여름 환동을 조직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동 전개 과정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휴일은 길어야 합니다. 동아이성 호치민 공산주의 정년 동맹은 동아이성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어린이와 학생들이 고향을 더 사랑하기 위해 지난해 눈에 띄는 여름 환동은 촬영한 동영상은 제작하고 편집합니다. 여름 환동 개막식에는 동아이성 호치민 공산주의 정년 동맹 및 전년 기업가 협회가 수여하는 총 12억 동 상당의 50개의 장학금 외에도 각 부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수여한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여름 자원봉사 작업을 위해 의미 있고 실용적인 환동은 선택해야 합니다. 2024년 여름 환동 개막식은 5월 30일 오전 7시 반 민홈공원에서 열린 예정입니다. 대학교들은 어떤 형태로든 조기 입학 전자를 밟는 것은 응시자에 요구하지 않고 응시자의 조기 입학에 관한 약속서나 확인서는 응시자와 제거하면 안 됩니다. 베트남 교육 훈련부는 고등학교 졸업시험 점수를 평가하는 방식은 제외한 모든 모집 방법은 통해 조기 선발은 진행하도록 허용합니다. 조기 학생 선발한 때 학교들이 7월 10일 이전에 입학 자격이 있는 모든 응시자 정보를 교육부의 인반 시스템에 게시해야 합니다. 응시자에게 혼란스럽게 만든지 않은 입학은 보장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교육 훈련부에서 대학교들이 어떤 형태로든 조기 입학 전자를 밟은 것은 응시자에 요구하는 것과 응시자의 조기 입학에 관한 약속서나 확인서를 응시자와 직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들은 학생이 8월 19일 이전에 입학 또는 입학 확인은 요청하면 안 됩니다. 또한 8월 27일 오후 5시 이전에 입학 확인은 마치거나 입학은 종료하면 안 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주요 시중 은행의 12개월 만기 예금 금리는 올해 하반기에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 더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중은행에서 예금금리가 올랐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전히 도입금리가 낮고 대준금리도 오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5월 첫 주에 예비 동계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은 조정하고 여러 기관의 이자율은 이전 이자율표보다 0.2%에서 0.2%까지 포인트 더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12개월 만기 예금 금리도 올해 하반기에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더 이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업계와 관리 기관들이 금융 자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은 위해 지원하는 데 노력하는 상황에서 현행 금리 유치한 것입니다. 중앙은행 상임 무총재 라문도에 따르면 현재 중앙은행은 금리 조정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현재 운영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금융기관들이 특히 우선순위 영역에서 대준금리를 인하하도록 장려합니다. 중앙은행은 또한 시중은행들에게 미용 전감과 대준 이자율 인하를 위해 기술을 적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섯 번째 임기에 취임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한테 진서를 보냈다고 5월 8일 오전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진서는 주로 북한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 측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푸틴 대통령의 다시 취임을 계기로 러시아 대통령에게 진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3월에 김정은 최고 지도자는 푸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시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강력한 국가 건설 사업을 완성하도록 촉진한 북한 러시아 우호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안군은 블라드미르 젤렌스키 우세롱은 암살하려는 음모를 저지했다고 키예프가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5명은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은 체포된 용의자 5명 중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 요원 등과 연결되어 기민 정보를 모스크바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국 소속 대령 2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들은 젤렌스키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 마신 말리우크 국장과 군사정보국의 키릴로 무다노프 국장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은 암살한 계획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은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전략기 우크라이나군의 잠재적인 공격자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보안군과 가까운 사람들은 식별하여 암살 전에 그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덴마크는 국제군사지원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공급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과 필요한 인프라 준비 등 모든 준비 단계를 마친 뒤 온 여름 첫 항공기 배치가 인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도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확정했고 온 가을에 전투기 인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정입니다. 동아이성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송 채널에 한국어 뉴스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